이 사람이 저의 인연이 맞는지 앞으로 저희 사이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야. 나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나한테 용기를 줘야 되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야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거든.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자, 여성분입니다. 김아윤. 85년 6월 6일생. 남친 박형진. 83년 7월 18일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0년에 만나 거의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했다가 그 이후로 2년 정도 셀 수 없이 많이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고생이 있겠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이 피폐해졌고 지금은 정신병원까지 다니며 약에 의존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너무 서로에게 데미지를 주는구나. 헤어지고 끝낼까 몇 번 생각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사람에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쉽사리 놓지 못할까요? 이 사람이 저의 인연이 맞는지 앞으로 저희 사이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와 인연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을 떨쳐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연 신청드립니다. 자, 우리 아윤 씨 대놓고 한마디 할게. 자기는 어차피 일부 종사가 안 돼. 두 번 세 번 결혼할 수 있는 사주야. 그리고 소띠들은 미련이 많아. 그리고 고지식한 면도 있거든. 6월 6일생이니까 내 신뢰감이 인내감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매달리는 건 사랑보다는 집착이 더 강하죠. 그리고 사랑이란 걸 우리 꽃님도 잘 들어. 사랑이란 건 뭐야? 너 아니면 안 돼. 이게 내가 사랑이라고 얘기해 줬지? 그 다음에 이 사랑을 하는 관계에서는 내가 힘들어도 안 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야. 나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나한테 용기를 줘야 되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야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보면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쭉 가는 게 남자의 느낌이 들어. 그리고 이 남자가 돼지띠잖아요. 소띠와 돼지띠가 나쁘진 않아. 하지만 좋지도 않아. 그리고 당신은 금이고 이 사람은 오행으로 따졌을 때 남자는 물이야. 그러니까 오행으로도 나쁘진 않아. 물 속에 사금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 근데 이 남자로 인해서 나는 정신적인 데미지를 먹었고 이미 약을 복용하고 있을 정도로 나를 민감하게 만들어. 여기는 냉정해야 돼. 첫 번째, 나는 원래 민감해. 난 신의 가물이 있고 내 팔자는 결혼을 두 번 해야 되고 신기가 있지만 무당팔자는 아니야. 그러니 남편 덕, 부모 덕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밀린단 말이야. 자수성가를 해야 돼. 근데 본인은 싸웠다가 반복했다 싸웠다 반복했다는 건 일종의 나의 소유욕이 강한 거고 집착이 강한 거지. 이게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윤 씨, 사랑은 아예 모든 걸 버리고 품든지 너가 아니면 난 존재하지 않아. 널 너무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인데 여기에서 한 끗 차이가 뭐냐면 갖고 싶은 거, 소유욕.
이너 아니면 안 돼가 너 아니 너를 갖고 싶어랑 헷갈리면 안 돼. 이해해, 꽃님?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못 살아도 40년은 멀쩡하게 살 수 있잖아. 나머지는 골고리 20년을 살겠지만 최소한 남아있는 40년의 세월을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기를 권장해요. 아닌 거는 끊을 놔. 그리고 이별할 때 가슴이 아프지만 원 없이 내가 노력을 했고 온 마음, 몸과 마음을 다 준 사람은 헤어질 때 깊이 생각하고 이별을 딱 선언하고 나서 오히려 개운하다. 그리고 나서 두세 달이 지나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 좀 더 깨끗해지고 성숙해진 자아의 그 에너지에서 멋있는 남친을 다시 만나세요. 그리고 조언을 하자면 당신보다 4살이 많은 사람이 가장 퍼펙트한 궁합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연상으로 4살 위에 있는 사람 만나고 돌싱이어도 화자 잡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어차피 나이가 이미 40줄에 왔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랑에 눈을 떠야 돼. 꿈 같은 사랑을 한다는 건 이미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소녀가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 아윤 씨에게 힘내라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름다운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마치 찌르찌르의 파랑새처럼 곁에서 좋은 인연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봅시다. 저도 뒤져볼 겁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사랑합니다.